샬라카 뚫라 매지카 뚫라 비비디 바비디 뿌. 약간 뭐 이런 것들을 저 그냥 진짜예요? 야 진짜죠. 진짜로요? 아 어, 그럼요. 거짓말. 진짜로. 아이, 거짓말. 아 저는 연기할 줄 압니다. 아, 떨려요. 떨려요. 소개팅이야. 나 소개팅 처음 해봐. 뭐라고 말해야 돼 보면? 어떡해. 진짜 너무 떨려요. 내가 약 먹을 걸 그랬다. 까먹었다. 손에 땀난다. 약간 그 뭉글뭉글? 좀 걱정했어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진짜 일찍 일어나서 괜히 떨려가지고 갑자기 세탁기 이거 보온 막 싸고 손톱 자르고 발톱 자르고 막 그랬거든요. 아 야 기분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인사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신준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아 어떡해. 어 바로 나오세요? 정신만을 먹고 왔어야 되네. 잠깐만요, 나 진짜 떨리는데. 뒤돌아 있어도 돼요? 헐,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이거 앉았는데요? 문이 열리네요. 기대가 뜨겁죠. 눈 뜨고 바로 쳐다봐도 되나요? 근데 막 여자 제 아는 사람 막 아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떨린대. 아! 어? 안녕하세요. 너무 저 너무 긴장하고 나왔어가지고. 아 제가 더 긴장했어. 아! 저 진짜 봐요. 안녕하세요. 아! 아! 오이! 오이가! 촬영 접을게요. 왜요 왜요? 26살 서원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소개팅 아닌 거잖아. 나 소개팅 아, 안에 있었는데 엄청 떨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듣는데 저도 떨려가지고 큰일 났다. 저 얼굴 빨개졌죠? 저는 오늘 소개팅 한다고 해서 너무 긴장돼가지고 너무 일찍 일어나서 갑자기 세탁기에 옷 입히고 갑자기 발톱 깎고 막 그랬어요. 갑자기 매직 이런 거 만지작거리다가 손톱에 물 들고 그래서 네일 아트를 못 했어요 오늘. 그래서 그리고 얘기해야 되죠? 룸메 세 명이서 사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떨려가지고 내일 어떡하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이러다가 친구들은 자고 좀 자야 된다. 못 자면 내일 못 간다 해서 이제 어떻게든 잠을 청하고 쪽잠 자고 나왔습니다. 그럼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다음 유추를 해볼까요 그러면? 아, 잘 감이 안 오는데. 너무 많이 포천하는 거 부끄러운데? 또 라이더를 입으셨어요? 영하고 힙한데 약간 사투리를 구사하시면서 젊은이들과 소통을 되게 많이 하는 라이브를 진행한다던가 아니 유튜브 디자인?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아닌데? 아니요 사실 제가 공개적으로 막 어디 가서든지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이제 영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좀 민망하긴 한데 나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르면 어떡하지? 어떤 일을 하실까? 아 틱톡? DM 어머니가 타고 있는 거고. 이거 힘이 좋으시네요? 어 근데 나 본 거 같아. 로고가 있으니까 바로 아셨겠지만 틱톡을 좀 주로 하고 있어요. 아 우와 되게 생소하죠? 완전 아이디어 싸움이잖아요. 그쵸 그쵸 완전. 전 틱톡을 1도 몰라요. 네. 여기서 보는 그 리액션 하는 그 영상이 처음 접했던 걸 거지. 아 진짜요? 네. 아 어떡하지 틱톡에 대해서 공부해오라고 하지. 저 진짜 잘 몰라요 틱톡. 맞죠? 항상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우와 우와 이러기만 했거든요. 이제 다양하게. 조각이 좀 맞춰지네요. PD 양반이 얼마 전부터 틱톡 리액션에서 틱톡이 아 이렇게 또 연결이 됐구나. 저도 이제 연락을 듣고 봤는데 되게 틱톡 관련해서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네, 리액션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면 그 어떻게 틱톡을? 저는 이제 올해 졸업했거든요. 대학교를. 네, 근데 이제 따끈따끈한. 네, 그렇죠. 그렇죠. 작년이 코로나 되게 심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놀지도 못하고 그런 생활에서
좀 이런 틱톡이란 플랫폼에서 같이 한번 해볼 사람을 모집하는 대외 활동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할 만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어서 날 작년 10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 그럼 1년이 넘으셨네요. 1년 1개월 차. 몇 가지 더 볼 수 있나요? 좀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앞에는 제가 아니고 좀 다른 영상들이랑 이제 연달아서 하는 그런 컨셉인 거거든요. 우와! 이게 제고. 약간. 와, 너무 재밌다! 약간. 약간 이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출해서 하고, 약간 다른 것도. 약간 뭐 이런 것들을. 저거 그냥 진짜예요? 아 진짜죠. 진짜로요? 아 그럼요. 거짓말 진짜로. 아 저는 연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 잠깐만 너무 뭐요? 저쪽하고 잠깐만 왜 갑자기 소리 나와요? 아니 너무 놀라가지고. 이 실습 파일이신 거예요? 그쵸 그쵸. 아니 이게 어떤 그런 그 필터 같은 건지 아 필터 아니에요. 저거 어플이죠? 어? 어플 아니에요. 진짜라고요? 진짜죠 진짜. 진짜라고요? 그럼요. 근데 물론 이게 그런 조명이나 각도나 그런 것들 다 이제 활용해서 한 거긴 한데 멋있으시다. 전 되게 이런 거 못하거든요. 네. 막 SNS 플랫폼 특히나 막 틱톡 이런 거 막 네. 영상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한 번 이거 눈으로 계속 보다가 아, 너무 어렵다고 지우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아 근데 이런 거는 그러면은 몇 번 정도 촬영해서 성공하시는지? 저는 보통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찍어요. 그리고 구상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걸 영상을 다 짜집기를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뭐 특별한 편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틱톡 자체로 다 찍을 수 있고 이렇게 너무 어색하잖아요. 처음에 네. 자 내가 뭘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래 막 했는데 처음에 저도 안 했어요. 마스크도 막 쓰고 막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진짜 초창기 때 그러다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사람이 물든다고 하잖아요. 길들여진다고 하다 보니까 더 하게 돼. 아 진짜요? 한 번 잘하니까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딱 주기적으로 올리시는 날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올린 사람도 있지만 저는 하루에 두 개 올려요. 와 하루에 두 개씩이나 올리시는 거예요? 완전 네. 다 계속 다른 걸로? 네 그쵸. 아 그러면 막 그 팬분들도 많고 이렇게 사칭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 보통 굉장히 많은 팔로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팔로우 물어봐도 돼요? 근데 나는 좀 이런 게 실례인 것 같고. 아 근데 여쭤봐도 돼요? 아 네 한번 맞춰보는 걸로 맞춰보는 걸로? 아니, 업다운으로 한번 몇 번 가봅시다. 아. 나 이런 거 못하는데. 그러면 26살이라고 하셨으니까 100보단 많겠죠? 2600명? 네. 20만? 아니, 일단은 더 확 찔러도 돼. 왜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끄럽긴 한데 저 원래 이런 거 수 이런 걸로 절대 얘기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틱톡에서는 인지도가 있어서 나온 거거든요? 맞죠? 100만? 아니, 100만보다 어필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야, 나 회사 이직할게! 100만 명? 업이요. 아이고! 갈 길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왜! 왜! 아니, 나 무슨 탕 안 났어! 아니, 학교 30등도 아니고? 국내 30등도 아니고? 전 세계 30등? 틱톡이에요? 아니. 아니. 업이요. 네, 놀라시니까 제가 더 당황스러우긴 한데 제가 한 달 전에 그래서 1년이 됐거든요. 10월 19일이 1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었어요. 감사하다고 1년 됐다고 기념으로. 배경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1차 이게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 달에 찍은 지금은 3,48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또 편집이 돼서 딱 업로드가 될 땐 더 많이 생겨 계실 거 아니에요? 아, 모르죠. 내려가실 수도 있고. 와, 대단하시다. 갑자기 떡락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되게 몸이, 제 몸이 웅크러드네요. 민망해가지고. 와, 멋있다. 하여튼. 와. 팔로우 수는 그렇습니다. 팔로우 수만. 아, 좋아요 수는 더 많으시던데? 아, 좋아요 수는 지금.
구학계이긴 한데 그냥 아니 근데 이거 정말 수치일 뿐이라서 갑자기 약간 멀어진다 수치일 뿐이라서 저기요 형 형이랑 볼게요 형 어찌 보면 운 좋게 잘 돼서 수치가 많은 거지 그냥 전 그렇게 그냥 재밌게 플레이하는 걸 목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아, 나가서 뭘 해야 되나. 근데 틱톡 주제이기도 하니까. 아, 틱톡이 주제예요? 주제는 소개팅이잖아요. 아, 그러면 틱톡에서 네.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 소개팅이 아니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만 떨렸네. 아, 뭐야, 소개팅이라네. 아, 나 진짜 오늘 발톱까지 다 깎았다고. 갑자기 땀이 흥나네. 아, 나 진짜 오늘 앞머리까지 자르고. 처음 뵀어요. 하는 분도 처음 뵙고, 이렇게 대놓고 인터뷰하는 것도 처음이고. 진짜 난 소개팅인 줄 알고 왔는데, 일단 배신감이 너무 크고요. 근데 너무 인재를 본 것 같아서. 전 세계 30등 하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오늘 애프터 신청을 할 거고요. 재밌었고요. 리액션도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다행이다.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원래 나가면 말도 못 하신다는데 되게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당황해서 막 톤 높아지고 말 빨라지고 막 더듬고했던 게 있지 않나. 소개팅도 처음이고. 이렇게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처음이고 틱톡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한 것도 저에 대해서 말한 것도 처음이라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를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여튼 되게 재밌었던 촬영이었어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저뿐만 아니라 이 채널에서도 올라오는 영상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저 되게 민망하게 진짜 민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화차고, 이거 올리면 100만 조회수.